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니가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간니가 갑자기 헤어 변신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앞머리를 자르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묻길래 그럼 자르자! 이랬죠. 그래서 오늘 미용실로 가가가. 미용실로 가는 차 안에서도 할까 말까를 100번은 외친 간니. 이제 미용실로 들어왔으니 빼도 박도 못해요. 빼박!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길렀던 앞머리입니다. 큰맘 먹고 왔으니 오늘 대변신 해야겠죠? 잡지를 보면서 연예인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머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죄다 보이는 게 앞머리 스타일이네요. 간니가 드디어 샴푸실로 들어갑니다. 긴장 풀어요, 간니. 어서. 사실 이때가 제일로 편안한 릴렉스의 시간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머리 감기 귀찮을 때 누가 진짜 감겨줬으면 싶잖아요. 지금 이 순간 릴렉스 타임. 머리 감겨줘 시원하게 빡빡빡. 간니가 샴푸하는 동안에도 재잘재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산뜻하게 머리 감고 드디어 의자에 앉습니다. 유후! 간니, 변신하자! 변신! 뾰드롱! 뿅! 엄마한테 나 앞머리 자르기 이상한 거 같아. 잠깐요, 나가 잘라봐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지기도 하고 길어져서 자주 엉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머리카락 길이도 확! 싹두! 아직 간니는 사실 몰라요. 앞머리만 자르는 줄 알거든요. 쉿! 잡지에 트와이스 언니들이 나왔습니다. 가만 보니 대부분이 앞머리가 있어요. 다들 너무나 예쁜 언니야들. 하트 뿅뿅! 간니가 엄청 좋아해요. 간니 언니가 머리 손질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한 소녀가 있었으니 니니에용! 원장님이 드디어 간니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시러 입장하셨네요. 띠뚱! 잘 부탁드려요, 원장님! 자, 머리카락 잘 빗질해주시고요. 자르기 쉽게 구분을 해서 쓱쓱쓱 자르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많이 짧아졌죠? 중간에 제가 더 짧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죠. 바로 길이 수정! 지금 간니는 이 정도로 잘려나가는지 모릅니다. 많이 짧아졌죠? 기대하시죠! 간니 불안한 눈초리. 거침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원장님. 반면 불안하고 고독한 간니. 아, 고독하다, 고독해. 고독은 필수. 정말 거침없이 샥샥샥. 드디어 앞머리 순간! 두둥! 순삭! 샥샥샥! 잘려져 나가는 앞머리!
어릴 적 이후로 한 번도 잘라보지 않았던 앞머리에 드디어 손을 댔습니다. 어색어색. 아직 갓니가 실감이 안 나 하는 표정이에요. 헤어롤을 앞머리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양옆 약간 긴 머리카락은 놔두고 앞쪽 머리만 헤어롤로 말면 된다고 원장님이 알려주시네요. 고급 정보? 갓니 뭔가 체념한 눈빛. 역시 원장님의 거침없는 수치기! 아래쪽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숱을 조금씩 칩니다. 헤어컷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드라이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슝슝! 바람이 샤라라라라 불고 스타일이 조금씩 납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니블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세요. 사실 저 역시도 앞머리 자르고 안 어울리면 어쩌나 반신반의 했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르고 보니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아직 100% 완성된 헤어는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평가해주십시오. 꼭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 초등학생 갓니 맞나요? 중고등학생 띨 나지 않나요? 아니면 아가씨?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갓니가 당분간 염색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헤어 컬러는 투톤입니다. 기존의 브라운 컬러와 본인 머리인 딥브라운 컬러가 어묘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와, 예전 갓니도 예뻤지만 나는요 탈불출 엄마 지금은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에헤라디요. 갓니가 어색한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사실 이러면서도 엄청 마음에 들어서 거울을 한 100번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니블리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세요. 갓니 헤어스타일 변신 성공? 여러분도 신학기에 새로운 이미지 변신 한번 해보세요. 꼭이요!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니는 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